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입니다. 제주 흑우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의 재래소 하면 총 다섯 종류가 있는데요. 황색 한우랑 칙소, 배구, 일반 흑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주 흑우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기요, 저기요. 여기서 뭐 하소? 아, 까맣게 태우고 있습니다. 여름도 다 지났는데 왜 태우시는 거예요? 그거 모르소? 제주는 돌도 까맣고 흑돼지도 까맣고 소도 까맣습니다. 맞소, 맞소. 제주는 모두 까맣소.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던 귀하신 몸 제주 흑우입니다. 제주도 동쪽 끝마을 온평리를 찾아왔습니다. 3대째 이어오는 한우 농가인데요. 흔히 보이는 노란 황소에 비해 체격이 좀 작고 까만 이 녀석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제주 흑우입니다. 소들이 잘생겼네요. 소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유경 씨. 네? 오늘 아이템 뭔지 알고 온 거죠? 아. 난 투우산 줄 알았어. 아하. 그렇게 집에 갔다 와도 되나요? 아, 소들이 흥분하는 색 아닌가? 안녕하세요. 그러니까요. 아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운 건 반가운 건데 예. 친구들이 저한테 시선을 못 대는 게 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옷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저를 째려보고 많이 쳐다보고 있네요. 미모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좋은 농장이구만요. 예. 그 말씀하시면 도망가잖아요. 제가 오늘 저 흑우를 만난다고 알고 왔는데 검정인 친구들도 있고 노랑이 친구들도 있고 알록달록한 친구들도 있어요. 네, 저렇게 검은 소들은 이제 제주 흑우고 네. 이렇게 그 노랗고 네. 예, 검은 소들은 제주 흑한우라고 그래서 요 부분을 다 통틀어서 제주도 조례에 제주 흑우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흑우는요, 선사시대부터 제주 사람들과 함께해온 토종 재래 가축입니다. 하지만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현재 750여 마리만 사육 중인데요. 그래요. 뛰어난 맛과 희소성 덕에 조선시대에는 임금님 진상품으로 올려지는가 하며 지난 2013년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며 그 가치를 이어오고 있답니다. 아, 천연기념물이군요. 소중한 애들이라 그런지 목걸이가 다 달려있어요? 네. 소의 행동 상태를 관찰하기 위해서 아픈 데는 없는지 예, 지금 무슨 일이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관찰을 해서 저희한테 정보를 다 알려줍니다. 체구가 작아 생산량이 적은 대신 한 마리씩 철저하게 관리해 고품질로 승부하는 거죠. 제주에서는 예부터 소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을 소태우리라고 불렀는데 송동환 대표는 어린 시절 이 소태우리였던 할아버지와 소를 돌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할아버지가 계속 그 흑우를 사육하고 계셨는데 저한테 몇 마리 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아침 일찍 소 사료 주고 출근했다가 저녁에 오면 또 저 저녁밥 주고 누군가는 이 제주 흑우를 명맥을 잊지 않으면 사람이 이어가야 되잖아요. 동물이 이어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다른 직업을 가졌을 때도 이상하게 목장에만 오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송동환 대표.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본격적으로 소를 키우기 시작한 지 8년째인데요. 농장 일을 하는 동시에 대학원에서 가죽 번식학을 연구하며 최고 품질의 제주 흑우를 향해 나아가는 소처럼 무직하게 나아가는 중입니다. 아, 얘가 지금 흑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중에 딱 한 부위가 한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 뭐 일단 구워봐야겠죠? 네, 이거는 살치살입니다. 제주 흑우는 불포화 지방산과 글루타민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맛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육즙! 육즙 보세요, 이거! 우와. 지금 석점 아니에요? 아이고, 부럽다. 왜 진한 우유 맛이 나죠? 엄청 잘 숙성된 치즈에 우유가 그런 고소한 맛이 나면서 달달하고 얘가 지금 그리고 제비
제비줄이? 네. 제비줄이죠. 아. 뭐죠? 제비줄이가 하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확실히 다르네요. 네. 너무너무 맛있는데 둘도 너무 맛있지만 이 확실히 흑우가 그 엄청 신선한 우유를 먹는 그런 고소한 느낌 같은 네. 게 많이 들고 단맛이 더 올라오는 게 네. 있네요. 그 사육 단계에서 특별히 사료를 만들어서 소들한테 먹이고 있는데 이런 독특한 풍미들을 다 이렇게 골고루 다 맞춰놓은 고기입니다. 일단 임금님이 왜 흑우를 찾았는지 예.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왜 네, 맞습니다. 데려갔는지 알겠어요. 네. 제주군은 단순히 그런 고기가 아니고 제주도의 역사를 드시고 계시고 제주도의 이제 문화를 드시고 계시고 그리고 과학을 드시고 계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오늘의 임금님이시네. 네. 맞습니다. 꼭 물려줘야 됩니다. 네. 잃어버린 우리 제주 흑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좋은 고기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주 흑우요? 영원하라! 지금까지 제주였습니다.